안녕하세요. 향이로운 미국 국립공원에 새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가이스타 딜런입니다. 이번 영상은 국립공원이 8개나 있는 알래스카 지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세계에서 국가 면적이 러시아, 캐나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해당되며 총 50개 주, 그리고 미국령인 캐리비안 베이 서인도 제도에 뿌에르토리코,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요. 또 남태평양의 아메리칸 사모아, 그 다음에 서태평양의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가 있습니다. 예, 특히 미국 국립공원은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, 즉 미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, 통상적으로 내무부를 하면 치안 문제와 국내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미국 내무부는 좀 다릅니다. 정작 미 내무부는 연방정부의 한 부서로서 미 합중국 및 그 속력, 즉 미국령의 천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입니다. 그 내무부 안에 NPS, 즉 National Park Service라고 하는 국립공원 관리청이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알래스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영상을 잘 보셨나요? 경이로운 미국 국립공원의 영상 계속됩니다. 가이스타 딜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